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할인을 전혀 안 해드렸죠. 신상들이어서 할인을 못 해드렸고, 오늘은 아이들 가능하면 할인을 해서 모두 할인해서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예뜰이에요. 예뜰이 나와서 다 판매가 되고 조금 남아서 그 아이들을 조합을 해서 추석 명절에 할인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15,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큰꽃두 개고요. 요 아이들은 크로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꽃은 11cm, 키는 10cm, 15,000원짜리 두 개에서 3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28,000원짜리입니다. 요번에 나온 이 롱분 엄청 인기가 많았던 아이인데,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 꺼는 8.5cm, 키는 17cm, 28,000원짜리 해서 세 개에 58,000원인데요. 하나 남은 아이니까, 제가 하나 남을 때는 할인해드리잖아요. 그래서 5만원에 할인해드립니다. 1번은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사이즈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 2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수국이죠. 자, 이 꾼은 14cm, 키는 13.5cm, 24,000원짜리 두 개에서 48,000원이고요. 48,000원 택배비 때문에 고민하실까봐 요 아이 같이 드려요. 이 꾼은 8cm, 키는 14cm입니다. 이 48,000원에 요 아이 22,000원을 더하면 7만원이에요.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하나 있었고, 요 아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남았어요. 이 끈은 10cm, 키는 9cm로 두 개, 15,000원짜리 두 개에서 3만원, 28,000원짜리 이거는 12cm, 키는 11cm, 28,000원짜리 하나에서 68,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58,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5만원에 드립니다. 얘들은 3세트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들을 다 챙겨서 하다 보니까 3세트가 남아있고요. 요 아이는 25,000원짜리예요. 개당 25,000원이어서 3개 하면 75,000원인데, 5,000원 할인해서 7만원에 드리려고요. 이 꾼은 13cm, 키는 11cm입니다. 요런 아이 하나. 볼이 더 넓어요. 한 15cm 됩니다. 두 개, 세 개. 세 쌍둥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75,000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5번입니다. 제가 도둑공방에 나오면 이 장미코사지가 있는 아이들이 이뻐서 요 아이들을 갖고 와요. 다 판매가 되고 딱 3개 남아서 할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약간 연두빛이 나는 노란색, 찐노란색, 올리브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9cm, 키는 8cm, 2만원짜리 3개 하면 6만원인데요. 5만원에 드립니다. 엄청 사랑받던 미니분 오랜만에 소개해드려요. 튤립입니다. 튤립이 이렇게 탐스럽게 몽실몽실하게 그려져 있고요. 붉은색과 주황색 두 개가 있어요. 이 꾼은 7cm, 키는 8cm예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너무 좋죠. 이렇게 딱 붙여서 지나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16,000원짜리 두 개에서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똥단지예요. 자, 요렇게 3만원짜리라고 써있죠. 이 아이는 3만원인데, 옆에 아이보다 훨씬 크게 나왔어요. 이 꾼은 9.5cm, 키는 11cm. 이 아이는 이 꾼마저 11.5cm, 키는 12cm입니다. 똥단지는 여기 몸통은 유약이 안 발라져 있고, 위하고 위에만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때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여기 키운 공방 두 개를 준비했어요. 바구니 안에 꽃다발이 들어있는 아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꽃다발 하나, 노란색과 분홍색 꽃다발 하나, 이렇게 꽃다발이 두개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꾼은 8.5cm, 9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요두 아이는 13,000원, 13,000원에서 26,000원이에요. 5만원이 안 돼서 여기에 아가씨도 함께 씹어내려고요. 이 꾼은 8cm, 키는 11cm입니다. 이렇게 24,000원,
2만, 12,000원짜리 두 개에서 24,000원, 13,000원짜리 두 개에서 26,000원 하면 네 개에서 딱 5만 원이에요. 오늘 할인해 드리기로 했는데 할인이 안 됐어요. 여기 호박 하나 보내드릴게요. 추석 명절에 호박 된장국 끓여 드시거나 호박찜 해 주시라고 호박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전 이쪽이 8cm, 키가 6cm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5개 5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 키움 공방에 들꽃들이에요. 한 송이, 아니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무더기, 그리고 또한 무더기. 노란색과 분홍색이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또한 무더기. 코스모스 같아요. 코스모스 세무더기 아니면 들국화 세무더기가 되겠죠. 13,000원짜리 3개에서 39,000원이고요. 또 여기에는 옛들 미니분입니다. 입구는 8.5cm, 7.5cm. 이 아이가 좀 작아요. 키는 7.5cm 됩니다. 8,000원짜리 2개에서 16,000원 하면 54,000원이에요. 5만 원에 드립니다. 한도 준비할게요. 요 아이까지 하면 제가 가져온 키움 공방 아이들을 모두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인이 들어갔는데 요 아이만 할인하기에는 지금 현재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물을 흐리는 것 같아서 여기 애들 분으로 할인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아, 붉은색 꽃바구니, 그리고 분홍색 꽃바구니 있어요. 이 아이는 흘러내리는 모습이어서 더 뭔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노란 장미 해바라기, 노란 장미 꽃바구니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입구가 역시 9cm, 키가 9cm 되고요. 얘들 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가 6.5cm 되는 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은 54,000원인데 5만 원에 드려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읍내분입니다. 붉은색에 푸른꽃이 있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녹색의 분홍색과 주황색 꽃인데요. 이 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화려하죠. 이 바탕으로 보면은 빨간색과 녹색이어서 청사초롱 같은 느낌, 그리고 꽃들도 화려한 아이들로 준비했어요. 입구는 9.5cm, 이 아이도 9cm, 키는 11cm입니다. 읍내부는 3만 원짜리 2개에서 6만 원인데 5만 5천원에 드리죠. 오늘도 11번 5만 5천원입니다. 1번은 붉은 톤의 화분 2개를 준비했습니다. 화분은 붉은 바탕이지만은 꽃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이렇게 세트가 되도록 엮어봤어요. 붉은색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입구는 10.5cm, 키는 11cm입니다. 5만 5천원이죠. 롱분입니다. 롱분이 없어서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 아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소개해봐요. 입구는 8cm, 키는 12.5cm입니다. 아주 잘록한 허리가 매력적인 붉은색 요런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잘록한 허리가 좀 위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긴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에서 55,000원. 13번이에요. 14번은 파란색과 붉은색인데 두 송이 꽃으로 묶었어요. 이 아이는 나리꽃, 이 아이는 목단꽃, 두 송이 꽃입니다. 입구는 11.5cm, 11cm, 키는 10cm예요. 파란색의 이런 꽃. 굉장히 시원스럽고 이쁘네요. 붉은색의 꽃. 이렇게 두 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14번 역시 5만 5천원입니다. 15번, 16번은 더 나은 공방 6만 5천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15번은 뷰가 보이는, 강의 뷰가 보이는 장미꽃으로 되어 있고요. 16번은 수국입니다. 아주 풍성한 수국으로 되어 있어요. 입구는 13.5cm, 키는 12cm. 이 아이는 13cm, 13cm인데요. 여기, 저는 이 부분부터 좁아졌기 때문에 몸통은 한 15cm 되는 커다란 아이예요. 65,000원, 65,000원인데 5만 원에 드려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 그 색칠이 덜된 부분이 있어요. 뭐 깨졌거나 파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색칠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석이기도 하니까 저렴하게 드립니다. 5만 원이에요.
15번, 16번입니다. 우선 연휴이고 해서 요즘은 조금씩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 조금 주문하셔서 모아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주저 없이 마음에 드는 아이 콕 찍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